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턴트 스쿠터 트릭 중에 파크 타는 친구들이 하고 싶어하는 기술 브라이 플립을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라이 플립을 알려줄 이현웅 친구가 오늘 브라이 플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현웅이 친구는 거의 혼자서 독학으로 연습을 해서 이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타는 친구들이 현웅이가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고 배우면 좀 더 빨리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웅이가 우선 레귤러 방향이거든요. 스쿠터는 레귤러와 왼발이 앞으로 가는 레귤러 방향과 오른발이 앞으로 가는 구피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 방향입니다. 현웅이 친구가 레귤러 방향으로 바닥에서 브라이플립 모션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을 해줄 거예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을 90도를 X업처럼 꺾고 앞쪽에 있는 팔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 팔을 당기는 겁니다. 당겨서 이 정도 갔을 때 힘을 실어가지고 반동을 내려 찍으면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엑스업 했던 손을 풀어야 되는 거죠? 이 상태를 이제 풀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러면 현웅이가 연속된 동작으로 모션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 아까 말했듯이 핸들을 꺾고 뒤로 이렇게 해서 다시 풀죠.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하면 빠르게 이렇게 하는데, 더 빨리 돌리려면 핸들을 빨리 굽히고 여기서 내려 찍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 모션을 현웅이 다시 한번 해봐.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여기서 내려올 때 엑스업을 다시 딱 풀어줘야 돼요. 엑스업을 안 풀면 그냥 이 상태로 손이 꼬인 상태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딱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릴 때 손을 빠르게 내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라이를 타려면 바닥에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되죠? 모션 연습을? 네, 모션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몇 개월 정도 연습했어요? 돌리는 거는 계속 연습했고, 틈날 때마다 그거 한 3개월 정도 브라이 연습을 하고 탔어요. 3개월 정도는 계속 브라이 모션으로 조금씩 뛰던 뭐 어쨌든 계속 모션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쿼터에서 오늘 여기 다른 친구들이 브라이 연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성공할 수 있게 좀 이제 도와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죠.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현웅이는? 일단은 발이 먼저 떨어지니까 점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펌핑이 낮은 거고, 그리고 모션이 조금 내릴 때. 네, 내릴 때 좀 더 내리 찍으면 빨리 탈 수 있어요. 여기 준세가 너 여기서만 타니? 동탄에서만? 네. 여기서만 타는데 너도 거의 혼자서 연습한? 네. 그지? 독학으로 타는 친구인데 지금 뭐 바스핀, 뭐 테일립 이런 거는 되게 잘하는데 브라이에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까 잠깐 뭐 한번 타고 이랬는데 지금 준세가 부족한 게 그거예요. 손을 올릴 때는 되게 빨리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내리는 속도가, 핸들링이 늦어서 한 발만 딱 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준세가 이것만 잘 신경 써서 타면 바로 성공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한 번은 탔다고 하니까 두 번 정도? 지금 뭐 10번 타서 2번 타는 게 아마 10번 타서 한 5번까지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준세가 한번 또 타는 모습을 아주 느린 슈퍼 슬로우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딱 그냥 봤는데 박자가 너무 잘 맞았어.
그지? 네. 안 힘들지? 네. 안 될 때는 억지로 하니까 막 힘들고 한데 박자가 딱 맞으니까 지금 호핑 딱 뜰 때부터 너무 잘 맞았어, 모션이.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부드럽게 된 것 같아. 네. 그럼 친구들한테 너처럼 혼자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다 유튜브로 배우거나 그러잖아. 네. 그러면 이 브라이를 간단하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면? 일단 처음에 브라이 하는 영상을 많이 보고 그걸 최대한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찌저찌 해서 한 발까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한 발씩 연습하다 보면 두 발 할 수 있습니다. 쿼터에서 나도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잘 안 되거든. 그러면 펌핑을 하면서 동시에 팔을 밀어야 돼? 네. 그리고 몸을 180도 틀고? 네. 그 다음에 아래로 찍으면 내로 찍듯이 하면은 돼요. 그러면 쿼터에 가서 그냥 타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뛰는 모습을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준세가 오늘 성공했으니까. 네. 가서 한번. 그러면 준세가 쿼터에서 어떻게 뛰고 어느 시점에서 몸을 돌리고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먼저 여기 네. 쿼터로 왔을 때 네. 쿼터로 진입을 하면 이쯤부터 펌핑을 주기 시작하고 네. 쿼핑을 튀겼을 때 바로 몸과 스쿠터를 같이 돌리면 됩니다. 몸과 스쿠터를 같이 동시에 네, 돌려야 돼요. 아웃하는 방향으로 돌리면서 모션을 핸들링을 해주는 거구나. 네. 그러면 보통은 처음에는 이렇게 던지면 땅에서는 모션이 잘 되는데 막상 여기서 쿼터에서 점프 뛰면서 이렇게 확 하면 손이 확 펴져가지고 나가버리는데 그거를 잘 감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로 들어야 돼? 아니면 역시 평소에 브라이 모션을 많이 연습하고 겁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겁먹으면 안 되고 평상시에 땅바닥에서 계속 하던 그 모션 그대로 계속 연습을 여기서 한 발 얹을 때까지 네. 처음부터 두 발을 얹기는 쉽지 않으니까 준세가 혼자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오늘 아무튼 브라이를 성공해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지? 네. 승환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 지금은 돌리는 게 좀 느리고 응. 점프가 좀 더 높으면 응. 발이 늦게 떨어지니까 그렇지 좀 더 빨리 돌리고 응. 점프도 높게 해가지고 당길 때 응. 빨리 그러니까 동시 점프한 동시에 그러니까 승환이가 오늘 할 수 있을까? 한 발은 탔어요 근데 아까 핸들링? 핸들링? 네. 그리고 점프? 펌핑? 네. 펌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몸을 방 띄워야 되는데 네. 띄우지 못해서 그렇대 승환아. 네. 몸을 좀 더 띄우고 아까보다는 조금 빨라졌잖아. 모션이 네. 좋아졌는데 몸을 좀 더 펌핑을 띄워야 돼요? 좀 더 띄워야지 좀 네. 펌핑만 세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아까 좀 당겨졌는데 좀? 그러니까 손이 처음보다는 많이 안 나가고 좋아졌어. 마지막에 세게 내려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비비야. 준세도 했으니까 오늘 갑자기. 나 빨리 할 거야. 오, 방금 점프 높다. 점프. 오, 그러니까 확 좋아진다, 그렇지? 네. 아까보다 점프가 높아지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발 위치로 그냥 저절로 돌아오네. 방금도 잘 뛰었냐? 요번이 훨씬 좋았어. 방금 제일 잘했어. 되겠는데? 뭔가 느낌이 와요. 잘 모으는데 점프 늦게 하고. 승환이가 성공할 때까지 찍는 건 좀 무리고. 드디어. 아무튼 오늘 승환이는 브라이 성공할 것 같아. 조금 타면. 그래서 오늘 현웅이랑 준세랑. 준세는 오늘 타서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이렇게 브라이 강습 도와줘서 너무 고맙고 다음에 또 제가 트릭을 계속 전부 다 찍을 순 없지만 계속 조금씩 하나씩 혼자서 연습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
영상이 자주 안 올라와도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